브레이어 이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약간 건방지긴 한데 이거 입재인. 더블러블이. 제발 진짜 너무 많다. 차례. 나 여기서부터 울었다. 나 여기서 울었어. 리징. 나는 진짜 솔직히 뭔 일인가 했어. 진짜. 이 노래가 지금 뭔 일인가. 진짜 생일이 났구나. 올것이 왔구나. 앞살. 언니는 저런 게 너무. 눈빛으로 앞살. 아까 뭐? 허니 진짜 대단해. 진짜 밸런스. 어머 시사 정리. 어우 겁난다. 겁난다. 솔직히 와퍼들 이거 다 따라했어 진짜. 아까 뭐? 이 노래는 진짜 언니가 춤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기분도 안 들었다. 이 노래 틀었을 때는 아주 그냥 무서운 것 같은 것 같아. 한 대만 맞아. 둘 대. 세 대. 팔이 맞았네? 팔 맞아. 아 미소 나 미소. 퀄리티. 저게 근데 진짜 어려운 거야. 그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아니, 말도 안 돼. 그냥 이거 조금 루틴 같아. 그러니까. 봐봐, 진짜 같아. 어때, 자기를 떴어야 됐어. 나 여기가 생각나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진짜. 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술 먹지 않으면 저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뭔가 그걸 다들 좋아했어. 오빠가 슬픔 당하는 걸 좋아했어. 와. 너무 말도 안 돼. 어떡해. 이거 어렵게 말도 안 돼. 저, 락단 저거 플래시가 누구 누구.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킬포인트에 와. 와.
와. 와, 와가지고? 아, 나 진짜 그거 와가지고?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와. 뭐, 할 말이 있나요? 이게 말이 필요하나요? 뭘 립제인데, 립제인은 안 돼, 참. 이거는 솔직히 거의 교과서. 네, 왁킹의 교과서. 왁킹에 있는 것들을 다 담았죠. 뭐, 요즘은, 이제 요즘 이제 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립제인과 안무 하시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뭐, 볼만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어떤 쇼케이스 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때 약간 이제 제대로 뭔가 왁킹의 사람들이 시선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이제 그 노래를 다들 클래식한 거를 좀 약간 어려워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이후로 점점 뭔가 다 귀들이 뭔가 저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증명을 해주니까 이것도 메시지죠. 네. 메시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이때 하고 싶었던 노래가 아니 원래 하려고 했던 노래가 따로 있었대요. 맞아. 근데 아침에 뭔가 아 이런 메시지를 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고르신. 맞아. 어? 이게 돼? 이게 가능해? 근데 효문이라는 그게 엄청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뭐 전시 조합이라면 한 시간 전에 노래 바꾸고 30분 전에 노래 바꾸고 아니면 전시 조 노래 음원 줘가지고 거기서 골라달라 하고 뭐 약간 그런 챌린지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냥 전날에 고르시고 이런 거 다음 그런 거로 평소에 많이 하세요. 그게 진짜 멋있는 게 진짜 그냥 일상의 춤이에요. 네. 진짜 녹아있는.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호텔에서 물에서 못 나왔다는 거 진짜.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날씨 맑음 한국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아무래도 디스코의 매력이 그 아하곡에 진짜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로. 맞아, 이거를 꼭 말해야 돼 진짜. 약간 거의 1막, 2막, 3막 저희 디스코 노래 들어보면 16분, 15분, 20분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전달할 수가 없는 현실이어서. 근데 이 노래는 자체는 이제 완곡이 한 5분? 6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를 한 거를 보니까 완전 그게 됐던 것 같아. 서사시 같은. 다들 맨 처음에 디스코 생각하면 약간 디스코 꽁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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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생각하는데 완전 그 왁킹에서의 디스코를 들려주는 이런 거 같았던. 근데 그 이걸 하는 순간에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머리를 와우 하는 순간 아 이거를 같이 느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더 좋았다. 어 이거는 이 영상은 경건하게 봐야죠. 이 영상은 사실 네. 저 이 영상은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참고로 네. 노래를 MC고양님이 작곡하셨습니다. 노래 듣자마자
다 울어 우리. 이거는 진짜 뭐 말할 이거 우리 매년 썸네일 가기에 지금 우리의 눈물의 이음 이러면서 막 이거는 네 진짜 너무 뭔가 할 말이 필요 없으면서도 할 말이 많은 그 무슨 말이야. 이게 이 영상이 진짜 얼마나 의미 있는 영상이냐면요, 그 고형하고 학수형께서 같이 두 분이서 공연하신 게 이때 기준으로 10년 만에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무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고형께서 작곡 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제가 그때 고형님한테 고형님 숙소에서 이걸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이걸 맞춰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전날에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나셔서 내가 노래 만든 건데 이걸로 한번 해볼래? 하시고 혹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하신 거라서 그것도 그거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 요즘은 진짜 너무 빨리빨리의 시대잖아요. 뭔가 이런 어떤 SNS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시간 투자라는 개념이 점점 이제 무의미해지고 뭔가 막 그냥 자극적인 거가 우선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잘 팔리는 단때 약간 이런 느낌의 시대라서. 근데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스트릿 댄스도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말하면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의미가 큰 게 이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한 것도 좀 약간 건방지긴 한데 이거는 힙합이란 단어에도 담기에 너무 큰 영상이거든요. 저한테는 예술 그냥 진짜 이 사람들의 어떤 영혼이 보이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다 모르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것 같고 진짜 이게 저도 끝나고 나서 진짜 뒤지게 울었는데 이걸 다 울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거진 다 울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 빼고. 그래서 진짜 저는 요즘 같은 그런 뭔가 요즘 시대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너무 그냥 약간 미닝리스한 시대 의미가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약간 그런 시대에 진짜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MC고형님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거기에 학수형하고 두 분이서 이 공연에 10년 전에 같이 두 분이서 그 공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이분들이 안 계셨잖아요? 지금 한국 힙합 시내에서 뭔가 막 이렇게 노래를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냥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진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진짜. 그게 진짜 문 앞에서 보는 것만큼은 아니죠. 예. 안 되죠, 당연히. 진짜. 그리고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솔직히 와서 보신 분들은 진짜 인생 승리하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라인업을 이제 몇 시즌 열면서 학수 형을 또 이제 후배차 연락도 드리고 했잖아요. 학수 형이 신사를 잘 안 보려고 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심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쇼케이스로라도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섭외 중에 노래 중에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런 거 진짜 봤으면 좋겠다. 한 세 개만. 왜냐면은 저희 워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5,000원 방을 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동생들도 그때 그 분위기가 궁금한 거? 궁금한데 근데 가볼 수 없잖아. 그때로 가볼 수 없고 우리만 느꼈던 거잖아요. 근데 니네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막 이거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하는데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혹시 찾아볼 영상 세 개 정도 저는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인 게 맞지만 2013년도에 KOD 한국 예선이 열렸을 때 학수형이 저주쇼 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 게 제가 그걸 눈앞에서 보진 못했지만 맞아. 그때 저주쇼 노래를 심지어 덥스텝에다가 하셨는데 그걸 또 덥스텝인데 그러니까 약간 예상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학준대 덥스텝? 와 이거 어떻게 풀까 했는데 그냥 그 신나한 덥스텝을 지학준이라는 색깔로 발라버린 사과 백방비야. 그것도 좋았고 네,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MC고형님은 뭐 하긴 진짜 다 봐보세요. 스트릿장부터 해가지고 그니까 그거를 꼭 감안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시기를 감안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랑님께서 파티구나. 돌발 상황. 죄송한데 머리도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